윤석이는 2023년 4월 달에 급성 림프모고성 백혈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나이가 아버님이 26, 그리고 어머님이 24살이었어서 당시에는 아이를 양육하기도 충분히 힘들 나이셨어요. 준석이는 혼자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코피 흘리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대학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셔서 바로 세브란스 와서 그 병이 급성으로 찾아온 백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항암주사가 한 번 맞을 때마다 병원비가 200만 원이 넘어서 솔직히 그 돈이 솔직히 없어요. 200만 원 주차도. 그래서 솔직히 항암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거긴 하지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서 놓고 싶을 때도 많고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저 또한 피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제 아들한테 피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헌혈증 하나하나도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저희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소아암 걸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헌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피로회복 네 번째 이야기도 연세의료원과 함께합니다. 피로회복 기념품을 구매하시면 판매 금액이 준석이의 치료비로 적립됩니다. 헌혈과 기념품 구매로 준석이 가정을 도와주세요. 피로회복 캠페인에서 모금을 해주신 금액을 저희 유가족을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치료 비용적으로 도움이 되셨고 쓰시는 교통비, 그다음에 생활비 그런 부분들이 비용적으로 크게 도움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가족들에게는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